아, 뭐야! 제정신이 아니군. 뭐야. 비싼 광고에 직원 나부랭이 얼굴을 대문짝하게 걸어놓다니.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야? 친구라는 기집애가 맨날 맞선 퇴짜나 부탁하고. 시나리 인생 참. 할아버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 결혼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체면이 있으니까 맞선은 보고 오도록 하죠. 비상. 주말 내로 하리씨 배용동 광고 당장 바꾸래. 사장님 지시야. 이놈의 사장은 주말도 없네. 어떻게 생긴 놈이 지. 진영서 씨.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야? 배용동 비빔면 광고했던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강태범입니다. 얼굴 감상 타임 좀 가지고 싶지만. 정신 차려 시나리. 진영서라고 합니다. 근데 비주얼이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네? 뭐야, 지금 본인 얼굴 잘생겼다고 내 얼굴 까는 거야?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뭐랄까, 몹시 많이 먹을 것 같달까? 뭐라고요? 그러십니까? 잘못 눌렀어요. 네? 어제 라면을 좀 먹어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봐요 강태무 씨, 그 잘난 얼굴 하나 믿고 매너는 개나 좋나 본데 사람 잘못 봤어요. 이것도 완전 재수없거든? 좋은 게임이 되겠네. 시나리 쓸모가 있겠어. 제가요 이 배홍동 비빔면에 반해서 농심에 입사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배, 홍고추, 동치미 이렇게 좋은 재료 세 가지를 딱 넣어주니까 확실히 매콤, 달콤, 새콤한 맛이 3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개발하려고 전국 8도 비빔면 맛집을 다 털어대잖아. 그러니까 국내 식품 최초로 블루리본 인증까지 받은 거 아니겠어? 난 이 참깨 토핑이 완전 별미들. 뿌려 뿌려 빨리 빨리 다 뿌려 다 뿌려 다 뿌려 다 뿌려 다 아자, 오늘 사장님 오시는 날이지. 완전 기대된다. 사장님 오시는데 왜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사장님 개존잘이야. 사장님이 개존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데. 어머! 어! 사장님! 다들 여기 있었네요. 하리 씨? 이분은 얼굴 천재 능력남이자 우리 회사의 CEO 배홍동 비빔면을 개발하신 분이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라. 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식사 다 하셨으면 배홍동 신제품 개발 회의 진행합시다. 네. 네. 예스 sir. 비빔면. 사장님, 기획안 보고 드립니다. 사장님. 아이 개X이 이거 기획안 쳐 가져오라고 일주일 내내 갈구더니 어디 갔어? 야, X가 뭐 똥 싸러 갔냐? 국가는 쳐 몰려가지고 X나 가자미세요? 그냥 미간에 스페이스바 다 쳐버릴까 보다. 너 나 한 번만 더 야근시키면 진짜 죽여버린다 개싹. 정말 개운해. 신하리 씨? 어! 어, 사장님! 왜 귀가 간지럽나 했더니 누가 내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합시다, 나랑. 결혼. 네? 걱정 말아요. 나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잘... 너 싫어요! 진짜 결혼 아니고 계약 결혼입니다. 내가 사정이 좀 있었어. 전 못해요 결혼. 맞선도 친구 돈 받고 한 거 아닙니까? 듣지 않니 돈 필요한 거 같은데 얼마 주면 됩니까? 진짜 여러모로 별로시네요 사장님. 5천만 원. 지급은 성금이죠? 계좌이체. 곧. 사장님과 계약 결혼이라니. 네가 돈 때문에 미쳤구나.
역시 내 사랑 배홍동. 그나저나 배홍동 신제품 개발은 어쩌냐? 강태무 사장님 때문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갑자기 나 일 못한다고 꽉 자르는 거 아니야? 사장이라 쫄려 죽겠네. 에이, 요즘 같은 세상에 설마 그러려고. 그래도 사장이잖아. 나 하나 좀 자르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야 신하리, 이럴 때일수록 쫄면 지는 거야. 쫄지 말자. 절대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쫄면. 쫄면! 집에서 혼자 비빔면을 먹다가 생각해봤습니다. 쫄면 버전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배홍동 비빔면의 쫄면 버전인 배홍동 쫄쫄면을 생각해봤습니다. 쫄깃한 겉면과 어우러지는 바삭한 튀김 고명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하리 씨, 합시다 나랑. 쫄쫄면 출시.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바로 기획안 가지고 올게요. 신하리 씨, 합시다 나랑. 진짜 결혼.